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여러분과 정리하고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해서 평소에 좀 우리가 궁금했던 거 알성했던 것을 한번 다시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아벨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아벨은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오늘 아벨과 가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희생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은 아벨은 구원을 받았고 가인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궁금한 거 많죠. 김유신 장군은 구원을 받아 속국 갔을까? 세종대왕은 지금 천국에 갔을까? 또 누가 유명한 누가 있죠? 그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내가 옛날에 알던 그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도대체 천국에 가는 거, 지옥에 가는 거, 구원받는 건 누굴까? 나는 참 부족한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같이 지나서 우리 교회 나오는 저 집사님도 너무 나한테 힘들지 않는데 내가 맨날 봐도 저 사람들이 힘든 것 같지 않는데 저런 사람이 천국 갈까? 여러 가지 천국 가는 거 구원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비밀이 뭘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라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나 그거 너머에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얘기는 아벨과 가인이 흑인이죠. 아벨은 동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처음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이제 그 다음 둘째가 아벨인데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가져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벨은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가인대로 자기가 농사 지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예요. 그래서 또 아벨은 아벨대로 자기가 양을 치는 양 중에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는데 5절에 이어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가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여기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주영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본문을 돌아가서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거 많은 추측을 하죠, 그죠? 아마 희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을 잡아서 줘서 그럴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더 다르게 원문으로 들어가서 이 말의 뜻,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고 숨은 뜻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렸죠. 성경의 DNA가 있다고 했죠. 그죠? 우리가 사람은 형태는 모습을 바뀌지만 DNA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DNA는 항상 같아요. 그래, 그때 사건은 틀려요. 그 DNA, 하나님의 그 DNA는 항상 우리가, 그게 본질이거든요. DNA가 뭔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이 70이요, 80인데, 우리 사는 동안 우리의 볼수에 박히도록
나를 가지고 점점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배워가고 그런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다.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옳고 내가 항상 옳다. 너하고 나하고 두 가지 뜻이 있으면 내 뜻이 옳은 뜻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뜻과 내 뜻은 틀리고 네가 가는니까 내가 가는 길은 틀리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뜻에 순종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여러 가지 사건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다사다난한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주제는 하나예요. DNA는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결국 배우는 것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제는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파트로도 매주를 우리는 안 되지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본 말씀도 그런 하나님의 DNA, 성경의 DNA,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런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벨은 받으시고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은 안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셨어요. 이게 재물이 잘못됐습니까? 방법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인은 받으실 계획이 없었고 처음부터 아벨만 받으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 여호와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는 이 단어가 받으셨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무심하게 주의 깊게 뚫어지라 그 재물만 쳐다보고 계셔. 처음부터 그 아이만 쳐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언제서부터 처음서부터 그 이전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눈은 가인과 아벨이 재물을 준비할 때부터 이미 그 전서부터 하나님의 눈은 오직 어디에만 꽂혀 있었냐면 아벨에게만 꽂혀 있었어요. 할렐루야! 처음서부터 여러분 학예나 이렇게 행사 때 아이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무대에 올라오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아이들 유치원 때 이렇게 학예 가고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막 드렁드렁 올라오면 엄마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벌써 계단 밑에서부터 우리 아이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반은 아이가 있지만 다른 아이는 하나도 눈에 안 들어가요. 그냥 무대 밑에서부터 절절절 올라가는데 아이 무대 위에서 실수를 하든 뭘 하든 심지어 어떤 애는 막 웁니다. 서서 그냥 그러든 말든 그 무대가 끝나기까지 내 눈은 그 아이 내 아이에게만 꽂혀있고 무대가 끝나고 내려와도 엄마의 눈은 부부의 눈은 내 아이에게만 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아벨에게만 꽂혀 있었던 그게 바로 이 본문에 받으셨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을 잡았든지 뭐 밭에 소산물을 잡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아벨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아벨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원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천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원망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나보고 어떻게 너희 사랑했냐고 묻느냐?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아벨이 이런 제물을 드려서도 아니고 가인이 마음에 안 드는 제물을 드려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아벨만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대속하실 때부터 작은 자라 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대속하실 때부터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대속하실 때부터 에서는 관심이 없고 야곱을 심지어 섬기던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뭘 듣길래? 성경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에서는 열심히 나가서 사냥을 하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 치맛대라고 하는 것도 그랬어요. 에서가 배고파서 장자 여러분을 동물이 여겨서 그걸 팥죽에 팔았기 때문에 다 아니고 처음서부터 만세전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신앙생활에서 힘든 것을 부딪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것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권이. It's not fair.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내 하나님 안 공평하셔요. 야곱을 선택하셨고 아벨을 선택하셨고 가인을 안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히브리서에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고 순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아무나 믿으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거든. 성령 받은 사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이 구세주 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집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게 나한테서 난 게 아니고 성령이 아니거든. 우리가 미치지 않고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매일 얘기하고 우리끼리 매일 살기 때문에 아, 당연한 줄 알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믿으려고 공부를 붙여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나는 지옥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끔찍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살다가 근데 우리 지옥과 그렇게 믿으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했다는데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날려놨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옛날 처음서부터 이 자리에 이렇게 수요일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사랑의 눈을 떠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거든요.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은 뭘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요 장세전에 여러분과 저가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한 그 결정은 장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하여금 깨어나게 하셔서 그 창조주를 보게 하셨는데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항상 붙들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손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아무 변화가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손을 뻗쳐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손을 나도 그 손을 잡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점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손을 놓을 때도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날 붙들고 계셔요.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우리가 손을 붙들 때 그래서 문제는 항상 내 손이 하나님을 붙들면요 근데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가 두 개 있잖아요. 내가 전화를 걸어야 통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손을 세상을 붙들고 있는 이 손을 놓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온전함이 생기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도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고 아벨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챙겨주시고 우리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하나님께 더 나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구원인데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무엇입니까? 에서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예정하셨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하고 순서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예요. 그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딱 정하시는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 인간에 향한 계획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고. 여러분과 저가 놀랍지 않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 나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창조주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정이 들지 않은 사람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 보내려고 정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 보내려고 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 보내려고 만드셨을까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두 사람이 있어야 되죠?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다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 범죄하여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갈 자들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천국 가기로 예정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해서도 아니고 뭘 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옆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내가 옳든지 안 옳든지 판단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괜찮아요. 영주권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심지어 아벨처럼 뭘 아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눈빛이 거기 가 있고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이 예물을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이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지만 그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증인이 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거거든요. 똑같이 지옥에 가는데 한 사람을 살려주셔서 건져주셨어요. 이게 나예요. 그럼 이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유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유기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때 들으셨어요? 동물이 버려지면 유기라고 그러죠? 유기됐다고 그러죠? 그렇죠? 두 사람이 지옥 가는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가시고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밀어넣으신 게 아니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나 지옥 가야 되는데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하나님이 지옥 가는 데서 건져주셨어요. 그래 한 사람은 지옥 가요. 이 사람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서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 행위대로 가는 거예요. 나도 내버려두면 내 행위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둘은 똑같이 죄인으로 죄값으로 지옥 가는데 하나님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는 이 사람을 나는 살릴 거야.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작정했어. 예정했어. 내가 뽑아놓은 애야. 바보든 멍청이든 천치든 아무리 흉악한 범죄인이든 상관없어. 내 주권이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뽑아가지고 무엇을? 이 사람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사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지옥 가셨는데 가는 길인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께 목자 되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가면요 하나님한테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본문 5절에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만 하죠. 뭐 잘하고 뭘 못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 해주셨으면 그런데 가인의 입장에서 억울하죠. 왜 나는 예전 받지 못했을까? 장세기 세상 본문이에요.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런데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이며 내 주권인데 7절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늑이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같이 지옥 가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뭘 하라고 했어요? 너는
죄를 담당해야 되고 너 죄를 다스려야 돼. 하나님 성경은 믿어라 죄 다스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이고 그랬지 그죠?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앞에서 죽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요,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순교 당했어요. 그죠? 우리 죽을 수 있어요.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미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죄하고 싸워서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거든요. 우리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의에 대해서 의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구원이 없는 사람은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영원히 죽으니까. 그 사람은 죄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죄를 다스려 네가 죄를 담당해야 돼. 너가 죄하고 싸워야 돼. 너가 죄를 다스려야 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가요? 그래서 그 다음 사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가인이 살해를 했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러니까 가인이 억울하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값들을 지옥 가는 그런데 우리는 같이 가던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어떻게 돼요? 의에 대해서 우리는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받는 은혜는 바로 그것이 무슨 의식이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는 의에 대해서는 날마다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기도 소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아 기도 제목 소원 좋죠. 그러나 그런 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더해주시는 거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더해주시는 거고 안 주셔도 더해주시면 안 주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죽어도 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진짜 은혜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게 진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회복하기 원하는 그 은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왜 두 사람이 똑같이 가는가? 그래서 왜 날 사랑하는지, 왜 날 사랑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이 말씀을 집에 가서 꼼꼼히 묵상해 보셔요. 이번 주에 해내고 묵상해 보셔요. 하나님이 똑같이 두 사람 보러 가는데 왜 나를 택하십니까? 나도 내버려뒀으면은. 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서 죄하고 뒹굴어 싸우다가 결국 죄에게 붙잡혀서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자인데 내가 무엇이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해 주셨는가.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제 내가 죄를 알게 되고 의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는 이제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뭘 배워가냐? 맨날 예수 믿고 오늘은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 하지만은요 아니에요. 우리의 보기는 맨날 중중하게 별 볼일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떤 일이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약해지고 별로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다가 뚜렷하게 뭐 출산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뒤에 가인의 후예와 이제 아들이 죽고 아들 대신 셋을 아들 안에 넣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종
대외 후손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가인의 후손과 족보와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가인의 족보는요, 아주 그냥 부양찬란해요. 막 성을 짓고요. 가인의 족보에 보면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악기 잘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고, 무기 잘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 가인의 족보는요, 굉장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주 휘황찬란해요. 사장의 그 뒤에 나오면은. 그런데 셋의 족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족보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5장 한번 쭉 보세요.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4장에는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가인의 계보는요, 그 집안을 아주 지금 우리를 치면 명문 집안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근데 가인의 셋의 계보는요, 그냥 몇 살에 태어나고 몇 살에 자식을 낳기 시작하고 몇 살에 죽었더라, 그밖에 없어요. 전부 다.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서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고 죽고 그냥 이따가 정말 밥만 죽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주권에 대한 얘기인데 그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시는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그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성경에 그 하나님 나라라고 되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나는 왕국이에요. 왜냐? 왕이 다스리니까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비실비실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왕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왕국의 백성이 되는 준비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입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멋진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속사람이 멋진 사람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죄에는 아주 민감해져요. 이제 여러분 죄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몰랐는데 어떤 때는 그래서 크리스찬이 우울증 환자가 많대요. 너무 맨날 자기 죄가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송 부르면서 이겨야 돼요. 근데 뭐예요? 무슨 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우리 영혼이 그렇게 거듭나고 있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겉사람은 날로날로 패는데 속사람은 날로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에 아름다워진 영혼, 거듭난 영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것을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제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셔요. 멋진 우리를, 멋진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잠시예요. 우리 살아보니까 이젠 잠시잖아요. 그죠? 그것 좀 뭐 망가져도 괜찮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죽잖아요. 그죠? 죽어서 우리가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제한. 젊었을 때는 그거를 못 느껴요. 늙으면은, 아, 육체를 하나님 나에게 쓰도록 잠시 임시를 쓰게 해주셨구나. 늙으면 깨달아요. 왜냐, 막 늙으면 이제 마음과 몸이 따라오거든요. 아, 마음은 끌 것 같은데 몸이 안 따라오네. 그때 비로소, 아, 이 몸을 잠시 쓰라고 주셨구나. 그래서 늙을수록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흰머리 앞에, 샘머리 앞에 일어나 목이 절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육체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영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가, 구원받은 영혼은 받으셨다가, 언제 구원이 완성되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영혼의 새 몸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잠시 분리되어 있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영혼의 새 몸을 입혀주셔서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완성된 한 사람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의 삶이 만만하더라고요. 힘들어요. 하나님도 고생하시고 나도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대가가 있는 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 여러분과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인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우리 원카라 하나님을 세우신 만큼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다 가져가시고,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손을 드리고, 가지게 되시는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네.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고부터 해보겠구나. 천국 가서도요, 제가 저는 신학교에서는 잘 아니라는데, 연세 나신 분들이 좀 물어보세요. 아, 이 나이에 공부해도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셔야죠. 공부하셔서 천국 가서 신학교 교수님 하셔야죠. 할렐루야.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연장되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이 훨씬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하고 많은 교제 시간을 가지세요. 그 하나님을 많이 알으세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금이에요. 사업은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금이 작은 사람하고 큰 사람하고 사업 규모가 틀리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실 때 여러분 천국에서 삶의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다 됐으니까 약하니까 이런 소리 전혀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을 섬기는거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이 주신 시간을 분을 쪼개고 초를 쪼개고 분초를 쪼개가지고 없으면 안 먹고 돈 없으면 안 나가고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앉아서 천국을 가라. 금방이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 금방인 거죠. 금방이니까 천국 가는 그 자금을 잘 마련해서 천국 가서 큰 사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미조이스하는 생각해보면 너무 기쁜 일이에요. 다시 생각해보고 기뻐라. 하나님 그냥 엄청 앉아있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신세 당연히 봐요. 저도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그럴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만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드리고, 하나님의 소중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드립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